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 9월 1일 금요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심의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9월은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한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달 겨울에 움츠렸던 마음들을 쫙 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은 새로운 꽃이 피는 그런 귀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월 첫째 날은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한국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남아있을 텐데 성도들 가운데 모두 오늘 하루는 또 이 새벽 기도 영상을 또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상하 두 권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속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들을 가나안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모든 광야 속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가나안 앞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출하게 하신 이후에 약 5년여의 정복 전쟁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가나안에서 안정을 찾은 이스라엘은 이후로부터 이방 나라들의 그 삶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던 인간 왕, 그걸 요구하고 원했던 거죠. 저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선호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채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고,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 읽어내는 것,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열왕기 상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열왕기 상 말씀, 이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읽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묵상하는 열왕기상의 첫 번째 사건은 왕권의 교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이제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연약하고 초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스라엘 가운데서 벌어지는 왕자들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졌어요. 신하들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늙은 다윗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를 수종들 여인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가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다윗 곁에 붙여주고 다윗을 수종들도록 했던 거죠. 노년의 다윗은 이 여인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연로함과 노쇠함이 뚜렷해지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될 것을 천명하면서 세를 모읍니다. 어머니인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아, 다윗이 사랑한, 그리고 다윗의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버지의 힘이 약해지자 이제 군사를 모으죠. 과거에 다윗의 지금거리에서 다윗을 보필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군대장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다, 이들과 모의하면서 왕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에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여러 다윗의 용사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록 늙었으나 여전히 왕 위에 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지난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죠. 에느로겔 근방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자기 형제들인 왕자들, 그리고 현재 다윗의 신하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유독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는 선지자 나단, 분하야, 또 여러 용사들, 이들만은 이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 거죠.
이로써 아도니아가 왜 이런 잔치를 벌였는지 그 정치적인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야망을 이제는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그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을 누비는 장수의 이미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이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로서 이성을 잃을 만큼 바지가 내려갈 만큼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이런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윗도 세월의 흐름은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데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불을 덮어도 몸의 온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열정,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좀처럼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가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선한 왕의 이미지,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답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보여주죠. 열정도 식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게 다윗의 실존인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 또한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한 시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전성기는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의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다윗의 실존이 그와 같다면 결국 인간 왕은 우리가 의존할 만한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늘 영원히 한결같이 동일하게 여일하게 열정을 불태우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보면 그런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잊지 않는 가운데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마지막 구절인 9절과 10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사실은 파벌이 존재했다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성군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토록 훌륭해 보이는 성군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이 뿌리 깊은 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자주 섞인 고백 또한 하게 돼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한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그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헤브론에서부터 따랐던 신하들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합류해서 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이끌었던 신하들 가운데도 이런 파벌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이상적인 모임과 공동체를 머릿속에 그려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걸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이상적인 세상은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완벽한 세상은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내가 속한 모임, 여기에는 다 부족함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두 사람 정도는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한다고 해서 대척점에 서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면서, 그게 인간 우리가 만드는 이 땅의 공동체 모습이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들을 치우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실체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멸망을 당해야 맞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연약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모두가 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연약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용납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토요일 아침 기도에는 우간다에 섬기시는 이현수 선교사님이 또 시드니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침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토요일 아침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12학년 학생들 또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